굴착기를 만들려면 세 장이 필요해요. 바퀴 부분이랑 나머지 두 장은 굴착기 몸 부분이에요. 먼저 직사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. 잘라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유선을 뒤로 접어주세요. 유선을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 상태에서 뒤로 뒤집어서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선대로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이쪽도 선을 잡아주고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 선대로 다시 접어주세요. 이쪽도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쪽도 유선이랑
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을 펼쳐주고 앞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상자 모양 만들듯이 이렇게 이 3대로 이렇게 접어주고 접었던 걸 펴주세요. 이렇게 부품 하나가 완성됐어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안에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3대로 위로 올려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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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선대로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3대로 접어주세요. 유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3대로 올려주세요.
작품이 완성됐어요. 요선이랑 나올 수 있게 적어주세요. 잘라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바늘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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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을 펴주고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. 펼쳐주고 눌러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선대로 뒤로 넘겨서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이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이렇게 안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이렇게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대로 접어서 올려주세요. 이렇게 S자가 되도록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펼쳐주세요. 접어둔 선대로 눌러서 이 상태에서 요선이랑
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부품이 완성됐어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상태에서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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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선대로 접어서 올려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대로 접어서 올려주세요. 옆면에 틈이 있어요. 틈을 벌려서 이쪽도 틈을 벌려서 이렇게 끝을 살짝 눌러주면 긴 동그라미 모양 그대로 눌러서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바퀴가 완성됐어요. 이 부분이랑 이렇게
숯불로 부쳐주세요. 들어갈 수 있게 이쪽을 열어주고 넣어주세요. 다시 접어주고 이렇게 둘이 연결해주세요. 이렇게. 이쪽을 풀로 붙여주세요. 요 사이에 바퀴를 넣어주세요. 완성됐어요.